계약하지 못했던 거, 내가 계획을 했다가 조금 무산이 됐던 거, 엎어놨던 것들을 다시 좀 움직일 수 있는 일이 있다. 그러면 순위를 한번 매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1, 2, 3이야 말한 대로야. 소닭돼지. 1등 소띠, 2등 닭띠, 3등 돼지띠. 소띠가 제일 대박이 난다. 그쵸. 형님, 안녕하십니까? 왜요? 아니에요. 안녕. 자, 인사부터 또 드려야 되거든요. 아무래도 뭐 좀. 인사를 아니, 해요. 오랜만에 복귀하시는 거니까. 뭐라고 하지? 유튜브 상에 어쨌든 간에 요즘 구독자분들께 좀 그래도 한 거의 1년가량 넘었죠. 그쵸? 뭐라고 인사해요? 뭐, 오랜만에 인사드린다. 아, 네. 황희도만신 희신당입니다. 그쵸. 네. 오랜만에 아무래도 인사를 드리죠. 네, 오랜만이죠. 그렇죠. 그래서 저희가 또 기분 좋게 한번 2023년도에 하늘이 도와서 대운 천운이 다 들어오는 대박나는 띠가 있을까? 네. 하늘이 도와서 대박나는 띠? 네. 포괄적으로 네. 첫 번째 소띠, 소띠, 닭띠, 닭띠, 그 다음에, 돼지띠. 돼지띠. 그러면은 네. 소띠 일단 첫 번째 소띠를 먼저 뽑아주셨는데 소띠가 사실은 운기가 좀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주면 좋을 것 소띠가 작년까지 삼재였잖아요. 네. 그쵸? 네. 나가는 삼재 때좀 고생을 많이 했다. 그래서 조금 올해 개미년에는 조금 내가 삼재 3년 동안 내가 좀 노력하고 좀 움직였는데 결과를 못본 것들을 개미년에는 조금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일이 있겠다. 그러니까 수확을 하는 한 해운년이 될것 같아. 어쨌든 농사한 것들을 좀 수확하는 한 해가 그렇지. 될 것이다. 담비가 내린다. 괜찮다. 좋습니다. 그다음에 닭띠분들. 닭띠도 삼재였잖아. 네. 그치. 근데 닭띠는 생각보다 뭐 조상이 돕는다라기보다는 주변의 지인이, 사람들이 많이 좀 도와줘서 내가 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네. 근데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, 잡고 못 잡고는 뭐 자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건데, 내가 봤을 때는 그 기회를 잘 잡으시면은 굉장히 큰 운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. 그다음에 돼지띠 운영해주셨어요. 돼지띠. 네. 돼지띠 같은 경우에는, 이제 젊은 돼지띠도 있고, 나이가 좀 있으신 돼지띠도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분들은 자기 스스로로 인해서 개미년이 좋은 게 아니라, 내 식구나 자식이나 가족으로 인해서 조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내가 조금 이름이 나고 명이 나고, 내가 좀 남들 앞에서 조금 자랑거리가 있을 수 있는 일이 좀 많겠다. 소소하게. 근데 여기서 돼지띠들이 조금 하늘이 돕는다라기보다 좀 조상이 돕는다라고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, 문서 쪽으로 되게 길에요. 문서가 돼지띠들이. 그래서 미뤄왔던 문서들, 계약하지 못했던 거, 내가 계획을 했다가 조금 무산이 됐던 거, 엎어놨던 것들을 다시 좀 움직일 수 있는 일이 있다. 그러면 순위를 한번 매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1, 2, 3이야 말한 대로야. 소닭돼지. 1등 소띠, 2등 닭띠, 3등 돼지띠. 소띠가 제일 대박이 난다. 그쵸. 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죠? 네. 나한테 돈준거 아니잖아. 나한테 돈준거 아니잖아. 그쵸, 그건 맞죠. 그래. 아무튼 대박나는 띠에서 알아봤는데 사실은 선생님이 항상 이런 거 찍는 거 싫어하시잖아요. 굉장히 싫어해, 나. 그쵸? 정말 싫어해. 그쵸? 진짜 싫어하시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싫어하시는 진짜 이유가 조금 촬영하는 거 싫어하는 거? 네. 그 대박나는 띠가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? 아니면은 조금 아니, 자기가 인간들이 노력하기 나름이지. 그렇죠? 삼재가 개미년에 쥐띠, 원숭이띠, 용띠란 말이야. 네. 삼재라고 다안 좋은 게 아니야. 노력을 자기가 얼만큼 하냐? 뭐, 나말 그대로 진짜 너 올해 삼재 운이 안 좋아.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은 그걸 죽어서 개주는 한 해가 될 거고. 너 올해 안 좋아라는 말을 들었어. 네. 아, 안 좋다고 더 열심히 해야지.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라고 한 사람들은 대박이 날 수밖에 없어. 근데 굳이 하도 뽑으라고 하니까. 굳이 하도 뽑으라고 하니까 소띠, 닭띠, 돼지띠. 그런 거지 뭐. 알겠습니다. 예.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, 선생님. 네. 아, 좀 그래도 인사 좀 따뜻하게 해주셔야죠. 감사합니다.